제가 이제 지역이 사라지는데 경복이 대표적으로 많이 삽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하면 6개가 경복에 들어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가 닥쳤습니다. 2017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쏠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인구가 전년보다 각각 8천 명과 5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유출과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를 압도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50만 9천여 명으로 32만 9천여 명의 유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을 지도상에 표시해봤습니다. 짙은 갈색이 고령 인구가 20% 이상인 곳인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 미만인 곳은 구미와 포항, 경산, 칠곡군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노령화 지수 전국 최상위 15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 지역이 6개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군위와 의성 지역은 노인 인구가 유소년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결국 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소멸되어가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2호사촌 청년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있는 미래형 마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주해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노인도 케어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일석이조 사업을 대통령께도 보고 드리고. 또 영천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역량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원장으로는 일자리 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부분과는 대책을 강구할 때다. 네. 이 문제가 국가 차원의 중대차한 문제라는 것을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일단 인식을 해야 돼.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만큼 시군별 인구 사회적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